서울 시민 여러분, 그리고 전국에서 우리나라의 대선을 지켜보고 계시는 전국의 국민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정말 비통한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난 60, 70년대에 민주화 운동의 한가운데에서 온몸이 찢기고 마음의 상처를 받고 그래도 굴하지 않고 민주화 운동을 하면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얼마나 수많은 국민이 죽어갔고 얼마나 수많은 국민이 철한 고문을 받아야 됐고 얼마나 수많은 국민이 갇히고 연금당하고 납치당하면서 오늘의 민주주의를 읽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오늘 이렇게 만든 민주주의가 이렇게 많은 국민의 희생 위에서 쌓아올린 민주주의가 단 한 번에 무너지는, 우르르 무너지는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11시 검찰의 발표를 들으셨습니까? 이명박과 아무 혐의가 없다는 것입니다. 소가 우슬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거짓입니까? 진실입니까? 우리 온 국민이 이것이 거짓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제 진실을 향한 물결이 전국 방방곡곡에서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이 선거운동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를 다시 바로 세우기 위한 하나의 국민운동을 전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명박 후보가 누굽니까? 자식을 위장 전입시키고 자식을 위장 취업시키고 선거법으로 국회의원도 반납하고 주가 조작 횡령 선거법 탈세, 한 사회가 재료 가는데 저질러서는 안 될 온갖 범죄를 저지른 사람, 어떻게 우리가 대통령 후보로 맞이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검찰은 이명박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우리나라 검찰이 중립을 지켜야 나라가 바로 사는데 불구하고 우리나라 검찰은 이명박 후보가 대통령이 되기도 전에 이명박 후보의 눈치를 보고 이명박 후보의 편을 들었습니다. 옳은 일입니까? 그런 일입니까? 여러분, 대통령이 되기 전에 이명박을 이렇게 무서워하는데 만약 대통령이 된다 합시다. 대통령이 될리는 만보하지만 대통령이 된다면 나라 꼴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재벌과 정경유착, 언론과 언론유착, 검찰과 정검유착이 얼마나 치졸하게 이루어지겠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일궈놓은 이 민주주의를 다시 거꾸로 돌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민주주의를 거꾸로 돌리면 우리나라의 경제도 짓밟힙니다. 우리나라 국민의 서민생활도 짓밟힙니다. 우리는 이번 대선을 맞아서 이명박 후보의 실체를 밝히고 검찰의 잘못된 행위를 여러분 손으로 국민 속으로 바로잡아야 됩니다. 그래야 대한민국이 살고 대한민국의 국민이 살고 우리의 서민이시다. 여러분, 비장한 각오로 오늘부터 여러분과 손을 잡고 우리가 앞장설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합시다. 감사합니다.
자, 한명숙! 한명숙!